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후까지 좀 상승력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긍정적인 기대를 해봤는데요. 다시 꺾이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셔닝이 지속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접어들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폭에서 3천억 정도에서 거의 600억 정도까지 순매도 국면을 좀 줄여나가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역시 중국발 뉴스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 탄력은 조금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가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이는 자리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만기일 자체가 조금 심심하고 지루한 장세긴 했으나 하락이 좀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만 지금 중국 증시에 좀 영향을 받으면서 낙폭을 재차 선물 시장에서 키워나간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급들을 볼 때 외국인들이 매도폭을 좀 늘려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지만 환율이 그것을 직접 반영하는 모습들이 강하게 나타나주지 않는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선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청산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9월물이 시작되는 자리에서는 하락폭을 좀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들을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코스피 지수에서는 2600선에 대한 흐름들이 어떻게 지지를 해주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체크를 해나가 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감 시황까지는 시장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로 좀 마감되는 가능성이 높고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오전에 찍었던 저점 자리를 추가적으로 이탈하기보다는 조금 다소 심심한 장세로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2615선, 2620선도 지금 무너져 있고요. 코스닥 등 87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하락하는 종목 지금 굉장히 많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종목 마감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시장 같은 상황에서 종목을 선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시장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기고 좀 모멘텀을 좀 체크하신다라면 또 그 중에서 선별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요. 안암전자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안암전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삼성이 M&A를 할 때 하만카돈을 인수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을 때 그때 좀 수혜를 입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디오 전문 업체로서 차량용 오디오나 이런 쪽에 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삼성그룹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진출한다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테슬라에서 우선 카메라 모듈 쪽에 납품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그룹이 반도체 회사의 강력한 M&A 이슈까지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안암전자는 현재권에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모멘텀을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암전자 같은 경우에는 5월 31일부터 최근까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주가의 흐름들은 시장이 약세 구간을 나올 때도 하락폭을 좀 제한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강한 상승세가 이어진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전략들은 충분히 접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시장 조정 국면에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암전자를 꼽아주셨고요. 삼성전자와의 이제 관계성을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또 양매수 흐름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서 오늘장 안암전자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